안녕하세요. 69절 연구 성경 암송 1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NIRV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IRV 성경은 여기 R이 리더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레벨로 그렇게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쉽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끊어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돼요. 우리 한글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영어 성경을 볼때 좋은 점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Let us consider. 자, 우리가 consider 해봅시다. 자, consider 하면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려하다 또는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하냐면 how 어떻게 we can stir up 우리가 할수 있는지 stir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고무시키다 또는 격려하다 이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one another 하면 서로 뭘 하냐면요 to love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 투부 정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또 let us help 맞죠? 우리가 도와줍시다. 서로를 도와줍시다. 그죠? 뭘 도와주냐면요. to do good works 뭐 하도록 뭘 하도록 하는 거죠. good work 즉 good은 좋은 선한 이제 선한 일들을 하기에 서로 도와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let us consider, let us help 이렇게 let us 구문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문제가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냐 하면요, let us 뭐죠? let us 고려하다, 이제 consider죠. let us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그렇죠?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자, 고려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let us consider. 예, consider 했어요. Let us consider.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지. 격려하다가 뭐였죠? 예, stir up 였죠. stir up.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let us 뭐였습니까? Let us consider. consider 또 how we can 뭡니까? stir up 그렇죠? stir up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서로 뭐 하기 위해서? to love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선한 일 하도록.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또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Let us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stir up 할수 있는지 격려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요? To love, 사랑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예, 서로 도와줍시다. 그렇죠? Help 해봅시다.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일, good works.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줍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자,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뭡니까?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됐습니까?
예.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보시면서 이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Hebrews 10:24.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Hebrews 10:24.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Hebrews 10:24.